얘기 내측편에 보면 야금식지 불쑥이 필상이되 가지의복 수불욕 필복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도 부모님이 주시면 기꺼이 먹고 명령을 기다리고 어머니가 주시는 부모님이 주시는 옷이면 자기가 싫어하는 옷이라도 기꺼이 입고 착용하고 나서 명을 기다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머니들 특히나 그러시죠.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시다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건 무조건 먹이려고 말씀하시고. 근데 자식 된 입장에서는 입에 안 맞는 거 먹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그랬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소학이라는 책에서 이 문구를 보고 나서 아, 이게 효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어머니가 뭐 이제 건강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주시면 기꺼이 제 입에 맞지 않아도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또 기뻐하시고. 또 제가 1인 기업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4년, 5년 동안 공부만 했거든요. 업을 바꾸다 보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 돈벌이를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보니까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남루하게 다니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으시니까 당신이 버신 돈으로 옷 좀 사 입어라, 옷 좀 사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번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번 돈을 제가 부록이 넘어서 못 사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싫다고 저는 고사를 했죠. 그러다가 또 이 책을 읽고 아 이것도 효구나 라고 해서 작년에 산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어떻게 괜찮은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시는 거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먹는 것들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정전서에 보면 차려 염소인 득일식 필선 이사 부모 부하고 이부모 지구 중어 기 지구야 득의 필선 이부모 부하고 이부모 지체 중어 기지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골 마을에 있는 무지한 백성들도 먹을 게 생기면 부모님한테 먼저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님의 입이 내 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또 옷이 새로 생기면 그거를 부모님한테 먼저 드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어머니의 몸이, 부모님의 몸이 내 몸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하고 이제 연로하시는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어머니를 먼저 챙겨드리고 싶거든요. 자식된 도리로. 근데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식을 먼저 챙겨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꼭 제 앞으로 챙겨주시고 당신은 나는 배부르다, 나는 안 먹는다 그러시면서 항상 고사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화목한 계정은 그날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장한 아들이나 딸이 드리는 음식은 기꺼이 같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부모의 도리이기도 하고 자식을 또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닐까.